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섯 손가락에서 유주 역을 맡고 있는 주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캐릭터는 피아니스트고요. 그리고 어린 시절 아픔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겪는 똑같은 풍파를 겪는 인물이고요. 그리고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거는 사실 배우는 선택을 당하는 입장의 직업이고요. 그래서 감독님과 작가님이 찾아오셔서 주준이라는 배우가 왜 이 작품에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아역 제가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역 분량밖에 없었는데 이야기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그래서 용기 내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.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. 저희 다섯 손가락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러분의 안방에 찾아갑니다. 저희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있고요. 분명히 재밌는 또 좋아하실 만한 작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. 안방에서 더운 여름에 뭐 시원한 수박이든 뭐 맥주든 한잔 하시면서 저희 작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불과 며칠 후 브라운관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